요즘 건강 생각해서 혹은 환경 생각해서 채식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다죠. 그런데 이 채식을 좀 더 즐겁게, 부담스럽지 않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제가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경주를 여행하는 동안 맛있게 채식을 즐기고 싶다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한식으로 푸짐하게 차려진 채식 코스 요리부터 단짠단짠 비건 베이커리까지 마음 푹 놓고 먹을 수 있는 채식앤 비건 맛집 지금 공개합니다. 채식, 그것이 알고 싶다. 채식에 대해 알아가는 중인 이지혜 연구원. 요즘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건이라는 말이 자주 들리는데요. 비건은 무슨 뜻일까요? 채식과는 같은 말일까요? 채식을 지향하는 스타일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단 비건 많이 들어보셨죠? 이 비건은 채식을 선호하면서 육류를 섭취하지 않는다. 여기에 유제품과 계란 등도 섭취하지 않고요. 모피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채식주의. 그 채식은요, 말 그대로 야채를 선호하는데 육류를 섭취하지 않는다. 하지만 비건과는 다르게 계란이나 우유는 섭취합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채식을 선호하면서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육류를 섭취하는 플렉스테리언도 있다고 하죠.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지만, 장황한 설명보다 일단 먹어보면서 알아보자고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채식하는 분들을 위한 코스 요리 전문점. 우유나 계란 등은 사용하지만 육류 대신 콩고기를 쓰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와, 일단 비주얼은 합격! 아니 근데 음식이 언제까지 나오는 거예요? 우와, 이게 다 채식 요리라는 거잖아요. 여기는 맛있는 채식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이라고 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어떤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저희는 채식 요리를 코스로 나오는 집이에요. 코스 요리 전문점이구나. 코스라고 한다면 사실 다양한 음식들이 마련이 돼야 될 텐데 어떤 종류의 음식들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보통 채식은 일반 한식처럼 나오는 것도 있고요. 특별히 저희 집은 이제 버섯 탕수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콩고기로 궁중 떡볶이 그 다음에 콩 스테이크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탕수에 떡볶이에 그리고 스테이크까지 사실은 이 모든 것들에 고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고기 대신에 콩고기를 사용하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채식을 즐겨볼 수가 있겠네요. 네. 어떤 음식들이 준비되는지 직접 한번 만나볼까요? 채식에 풀만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 채식은 먹어도 먹어도 허기진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편견! 쫄깃한 버섯으로 만든 탕수 요리부터 콩고기를 이용한 떡볶이와 스테이크, 언제 먹어도 맛있는 잡채 등등 다양하고 푸짐한 한상이 차려집니다. 이게 다 채식 요리라고요. 어때요? 보기만 해도 든든하죠? 배부르겠죠? 와, 지금 이게 다 채식 음식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종류들이 굉장히 다양해서 좀 놀라운 마음이 드는데 뭐 이런 잡채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야채로 튀김 만든 거 아니면 이렇게 샐러드 이런 건 사실 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유독 눈길이 갔던 게 이거 좀 너무 누가 봐도 지금 고기인데 그죠? 이건 뭐예요? 그거는 콩고기를 이용한 궁중 떡볶이예요. 이게 떡볶이에 들어간 고기였구나. 네. 그리고 이것도 그러면 콩 스테이크라고 해요. 콩고기로 만든 스테이크. 네. 그리고 이거는 탕수일 것 같은데, 그죠? 네. 이런 것도 다, 이 안에는 또 지금 버섯 탕수가 예. 이건 거죠? 네. 와, 이렇게 다양하게 채식 요리를 즐길 수가 있겠구나. 뭔가 좀 자신감이 들기도 했고, 또 눈길이 끄는 게 이게 너무 예뻐요. 이거는 구절판이에요. 구절판이구나. 네. 이렇게 하나씩 싸먹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사실 채식이라고 하면 이렇게 푸르스름한 이렇게 풀 같은 것들을 좀 생각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정성스럽게 알록달록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직접 하나씩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식 시간. 재료도 소스도 다채로운 채식 요리들. 하나씩 맛보는 즐거움에 푹 빠지다 보면 어느새 두둑하게 배가 불러옵니다. 채식 어렵지 않겠죠?
와, 이렇게 다양하게 차려주신 한상에 일단 감동을 받았는데 맛을 보니까 그 맛에 또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 제가 야채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런 채식이라면 사실 뭐 야채도 있지만 또 고기도 있는데 이렇게 야채 고기를 사실은 채식을 먹는 것이었다라는 것이니까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쉬운 이런 채식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가 코스 요리 전문점이잖아요. 연잎밥 식사에다가 정성스러운 디저트까지 마련이 돼 있다고 하니까 저 놓치지 않을 겁니다. 다 먹고 갈 거예요. 든든한 연잎밥에 구수한 된장찌개, 디저트로는 단호박 식혜와 다과까지 푸짐하고 맛있게까지 하니까요. 채식하시는 여러분, 경주 여행 오실 때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우유도 달걀도 먹지 않는 비건인들을 위한 희소식. 경주에도 비건 베이커리가 있답니다. 여느 빵집과 다를 바 없는 비주얼인데요. 이 다양한 빵들이 모두 비건이라니 믿어지시나요? 와,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모든 빵들이 다 비건 빵입니다. 비건, 사실 동물성 재료를 쓰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사실 빵의 재료의 기본 중에 기본이 또 계란, 버터, 우유 이런 거 빼놓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이것들을 쓰지 않고 이 맛있어 보이는 빵을 만들었는지 그 이야기가 궁금한데요.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새벽 5시부터 빵을 만드느라 분주해지는데요. 우리 쌀가루에 우유 대신 두유, 계란 대신 두부, 버터 대신 코코넛 오일 등 다양한 대체 재료를 이용합니다. 식빵부터 단팥빵, 베이글까지 완성된 빵의 비주얼은 그저 각별. 비건 베이커리의 비건 빵이라니, 사실 이 비건이라는 게 뭐 우유, 계란, 버터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잖아요. 빵을 만드는데 기본 중에 기본이 이 재료들 없이 어떻게 또 빵을 만드셨는지, 뭐 이 빵집을 열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저희 가족들 모두 이제 채식에 관심이 많았고요. 제 어머니께서 이제 육식을 하시면 조금 몸이 안 좋으셔서 채식 위주로 이렇게 만들어 보기 시작했고, 기본적으로 빵을 워낙 좋아하셔서 빵을 만들기 시작했고, 밀가루 알러지도 또 있다 보니까 그 밀가루도 제외하고 쌀로만 빵을 만들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비건 빵들이 좀 종류들도 궁금해요. 어떤 것들 준비하고 계세요? 쌀 종류 4가지를 사용한 기본 쌀 식빵 4종류가 있고요. 거기서 파생을 해서 달콤한 그 밤식빵이나 무화과, 뭐 크랜베리, 블루베리 같은 달콤한 식빵, 그리고 식사하실 수 있게끔 채소 내지는 콩고기만 사용한 이제 식사 메뉴인 샌드위치와 버거, 그리고 디저트 메뉴까지 하고 있습니다. 종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비건이라고 뭐 안 되는 거 없이 정말 다 가능하네요. 이른 아침부터 정성스럽게 만드는 비건빵, 그 중에서도 시그니처 메뉴를 한번 만나볼까요? 쌀로 만든 빵에 두유로 만든 소스 듬뿍 올려주고요. 우유가 들어가지 않은 치즈와 콩으로 만든 슬라이스 햄 추가. 거기다 채소는 모두 경주에서 공수한 로컬 푸드. 건강이 차곡차곡 쌓인 샌드위치 완성. 그리고 소금빵과 밤식빵까지. 우와, 푸짐하다 푸짐해. 짠! 드디어 맛있는 비건빵을 맛볼 시간이 왔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빵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일단 이거는 밤식빵이라고 하셨고, 네. 그리고 이거는 소금빵, 그리고 얘는 깜빠뉴, 그리고 맛있는 비건 샌드위치까지 정말 종류가 다양하고요. 일단 보기에는요, 그냥 일반 빵이랑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어디가 비건인가 좀 궁금해져요. 하나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는 깜빠뉴는 흑미반죽으로 만들어서 빵이랑 떡의 중간 정도의 쫄깃하고 촉촉한 식감이 있고요. 겉바 속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보이시는 소금빵의 경우에는 코코넛 오일로 만든 버터를 사용해서 일반 버터로 만드는 소금빵이랑 또 다른 또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샌드위치의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는 빵은 이제 홍국쌀로 만든, 네, 붉은 쌀로 만든 빵으로 만들었고, 콩 슬라이스햄, 그리고 로컬에서 나는 야채들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와, 이렇게 종류도 다양하고 정말 비건으로 안 되는 게 없구나라는 사실을 좀 깨달았어요. 일단요, 뭐 맛봐야 더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하나씩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만든 밤소가 가득한 밤식빵, 단짠의 정석 소금빵, 신선한 지역 농산물이 듬뿍 들어간 샌드위치까지. 쌀가루로 만든 빵이 이렇게 촉촉하고 부드러울 수 있나요?
와, 제가 이렇게 쭉 먹어보니까요. 일단 이게 비건 빵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냥 제가 평소에 먹어왔던 그런 빵과는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샌드위치 같은 경우도요. 굉장히 이렇게 뭐 아삭아삭 씹히는 야채들이 듬뿍 들어있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 핵심은 소스인 것 같거든요. 이 소스가 그 약간 고소한 마요네즈 같기도 하면서 상큼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 가득 들어있는 야채와 너무 잘 어울려서 집에 가면 좀 생각나지 않을까 싶은 그 중독성 있는 맛이었습니다. 이게 비건이라고 사실 뭐 건강 생각해서 찾아 먹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그냥 맛있어서 찾게 될 것 같아요. 환경을 생각하고 건강을 생각하는 맛있는 실천법. 어렵지 않죠? 채식 요리와 비건 베이커리가 여러분을 도와줄 겁니다. 맛있게 행복하게 시작해 보자고요. 오늘 맛있는 채식 한상에 비건빵으로 디저트까지 한번 챙겨봤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채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환경보호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런 채식이라면 어렵지 않겠죠? 여러분들도 나의 건강도 지키고 우리 지구도 지킬 수 있는 채식 한 끼 어떠신가요? 내 몸에 좋으니까, 지구 환경을 지켜주니까, 무엇보다 맛있으니까. 채식 코스 요리와 비건 베이커리로 건강한 한 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3월 한 달간 매주 3회 구룡포를 들썩이게 하는 신나는 체험이 찾아옵니다.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애들한테 다양한 경험이 돼서 정말 좋아요. 만들고 먹고 찍고 재밌는 체험 프로그램부터 특별한 이벤트와 멋진 공연까지 3월에는 삼삼하게 구룡포에서 놀아볼까요? 같이 놀자 구룡. 아름다운 바다가 있고 근대 가옥거리의 독특한 정취가 있고 인기 드라마 촬영지로 추억까지 가득한 구룡포. 3월부터는 또 다른 즐거움으로 채워진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북적북적 뭔가 재미나 보이죠? 저희 삼삼하게 구룡은요. 말 그대로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체험 프로그램, 그 다음에 전시 프로그램, 그 다음에 공연 프로그램이 중간중간에 이루어져 있고요. 관광객들 분께 소개하고자 저희가 주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체험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3월 3일부터 매주 금, 토, 일, 3월 29일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놀거리가 기다리는지 어디 한번 만나보자구려. 공방부스가 눈에 띄는데요. 이곳에선 어떤 체험을 해볼 수 있을까요? 바다 석고 방향제 만들기 부스고요. 포항의 이런 바다 풍경 그런 것들을 더 소개하고 이 구룡포라는 곳이 좋은 인식으로 남게끔 하려고 이제 부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한 뿌려 볼까 이렇게 모래를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구룡포를 추억하게 해줄 소품, 바다가 연상되는 재료를 마음껏 이용해 아기자기한 나만의 석고 방향제를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한 10분 정도 놔두면 이게 굳어져요. 굳어지면은 이제 요 바닷속에 이제 표현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만들고 있는 게 뭐예요? 석고 방향제 만들었어요. 처음 만들었는데 재밌고 향기로워서 좋았어요. 다양한 놀거리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부스가 있었으니 아니 물안경까지 쓰고 이게 다 뭐냐구려? 해녀복 입기 체험 부스거든요. 네, 저희 그 예전에 공유 슈트가 나오기 전에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입던 해녀복을 재해석해서 저희가 체험하기 편하게 재현한 옷이에요. 팔로벌. 낯선 해녀복장에 아이들 눈이 반짝입니다. 자, 소매는 우리 걷을게요. 내가 여자가 됐어. 아니야, 해녀도 있어. 자. 이쁘다. 자, 이제 우리 태양 한번 들어볼게요. 요렇게 어깨 매. 오케이, 어깨 매. 오케이, 바다로 갑니다. 자, 바다로 왔어요. 자, 우리 여기 포토존에서 사진을 촬영합니다. 멋있게 해줘, 멋있게. 하나, 둘, 셋.
다른 데선 입어볼 수 없었는데 여기서 입어보니까 신기하고 재밌어요. 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나와서 이렇게 와봤는데 생각지도 못한 게 이제 애들 이제 해내 체험이라든지 뭔가를 할 수 있어서 참 뜻깊고 좀 기분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한창 체험 부스를 즐기고 있을 무렵 행사 장내에서 수상한 분위기 감지. 다들 뭔가를 찾아 운영 부스로 가고 있는데 뭐예요 뭐? 대체 뭔데요? 저희 이거 여의주 같은 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 하나 딱 남아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칠성군데 지금 찾아오시면 선물 지급해드리고 있어요. 저희 지금 이쪽 라인에서 저 밑에까지 용 있는 곳 거기까지 지금 열심히 찾으시면 돼요. 출발! 힌트까지 받아들고 행사장 구석구석을 뒤져보는데 어? 어? 벌써 찾은 건가요? 하나 남은 여의주를 이대로 뺏기는 것인가? 슬슬 지쳐갈 때쯤? 여기 있을 것 같아. 잠깐만. 우! 찾았네. 이거거든. 오, 진짜 찾았네. 이거거든. 찾았어요. 그럼요. 선물 축하드려요. 마지막. 감사합니다.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뭐 이런 보물찾기는 어릴 때 이후로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오랜만에 또 재미나게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축제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나게 즐기다 보면 어느새 출출해지는 시간. 탁 트인 바다를 보면서 먹는 해물라면 어떠세요? 삼삼하게 놀자구룡에 오시면 싱싱한 해산물을 가득 넣고 직접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다고요. 와, 비주얼 장난 아니다. 게랑 홍합이랑 그다음에 전복 들어갔어요. 해물 맛이 좀 나는 것 같아요. 평소 라면이랑은 좀 다르네요. 구룡포의 바닷바람을 맞으며 가족과 함께 즐기는 해물라면. 야, 인생라면으로 기억되지 않을까요? 밖에서 먹으니까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봄내음이 느껴지는 바닷가에서 라면을 먹으니까 좀 더 낭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놀자구룡의 즐거움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노는 날 음악이 빠질 수 있나요? 멋진 국악 공연이 매주 펼쳐집니다. 시작! 높은 산에 함께 노래하는 아이들을 보니 얼마나 즐거운지가 느껴집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재밌었어요. 대구에서 멀리서 왔는데 볼거리도 되게 많고 먹을거리도 많아서 되게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애들한테 다양한 경험이 돼서 정말 좋아요. 볼거리도 다양하고 여기 좋은 노래도 듣고 정말 좋았어요. 3월엔 구룡포에서 삼삼하게 놀자구룡! 이 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곳. 매주 금, 토, 일 구룡포에 오시면 다양한 즐거움이 기다립니다. 잊지 말고 3월엔 구룡포로 같이 놀자구룡! 때론 달콤하게, 때론 구수하게 우리 지역 작가들이 들려주는 찐 문화의 맛. 모두가 문화 미식가가 되는 그날까지 문화 맛집 탐방을 떠나봅니다. 오늘의 문화 맛집은 구수한 우리 소리 한 자락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1년 361월 그저 꾸이요 꾸이요 나오느라 오늘의 주인공 우리 소리를 누구나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판소리의 문턱을 낮추고 문을 활짝 열어둔 국악인
장장일님의 소리 인생을 만나봅니다.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34호 판소리 홍보가 이수자입니다. 이름은 장장일입니다. 2017년에 판소리 홍보가 이수자로 지정된 장장일 선생은 그동안 창극, 국악 뮤지컬 등에서 활약하며 판소리를 알려왔는데요. 그의 소리 인생은 어린 시절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됐다고 합니다. 처음의 소리는요. 전 고향이 전라남도 신안군 하이도라는 곳이에요. 섬이에요. 마을 회관 가면은 풍물놀이, 안 그러면 뭐 판소리, 장단 이런 거 갖고 놀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놀 때 어려서는 그게 참 싫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나한테 이렇게 들어왔나 봐요. 그런 소리들이. 그래서 그냥 우리는 뭐 진도아리랑이라든가 남원산성 이런 거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듣고 배웠어요. 그때 뭔 노래인지도 모르고. 젊은 시절 사물놀이를 하며 악기를 가르치던 장장일 선생. 사물놀이에 들어가는 짧은 소리 한 소절도 제대로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고요. 본격적으로 소리를 배워야겠다 생각했다는데요. 그때가 나이 마흔. 조금은 늦은 인문이었다고 합니다. 홍보를 할 때 좀 지신받기를 좀 더 소리를 좀 잘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뭐 전라도 같은 데는 이렇게 성주풀이로 지신받기를 하거든요. 어루예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창법이 약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하면은 소리도 배우고 또 지신받기도 잘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양화초 초장화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까보여서 내가 못 살겠다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저 집으로 들은 소리 여보게 만누라 아무리 어린 시절부터 소리가 귀에 익었다지만 마흔이라는 나이에 소리를 시작해 흥보가 이수자가 되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텐데요. 그럼에도 어떤 매력이 그를 판소리의 세계로 이끌었을까요? 판소리는 어떤 매력이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제가 쉬웠으면 판소리를 안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하나하나 극복하는 그런 재미라고 할까? 좀 힘든 면이 정말 많았습니다. 옛날에 막 심청가 그런 거 배울 때는 막 이불 속에서 니어콘 끼고 집사람이 좀 아니, 당신 미쳤냐 할 정도로 정말 그렇게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도 그 판소리의 매력은 슬플 때나 기쁠 때, 그럴 때 기분 좋으면 정말 판소리 잘 되거든요. 또 기분이 안 좋을 때 판소리를 품으면 몸이 좀 굉장히 좀 개운하다 할까? 내 그 어떤 그런 마음을 이렇게 토해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실생활에서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기쁘나 슬프나 소리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장장일 선생은 소리의 즐거움을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부를 수 있고 누구나 즐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소리라고 믿기 때문이죠. 이곳에서 함께 소리를 연습하는 분들도 무려 10년째 판소리를 배우는 중이라고 합니다. 보기도 무뚝뚝하게 보이시는데 수업 시간에는 박자 하나는 죽입니다. 그리고 그 한 소절 그 수업하면서도 하나라도 끈적하라고 열심히 가르쳐 주십니다. 많이 끈적하십니까? 낚시를 잘 못합니다, 제가. 소리를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많이 풀립니다. 저희 선생님은 진짜 노력하시는 선생님이에요. 잠깐의 시간도 거의 그냥 이렇게 흘러보내지 않고 계속 학원에 오셔가지고 수업 없을 때도 혼자 연습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자 감량 그런 거는 진짜 정확하시거든요. 그리고 남들보다 배로 연습하시고 노력하시고 그런 선생님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흥보가 이수자의 소리 한 대목 제대로 청해 들어봐야겠죠. 동도
눈을 살펴보니 서쪽 지척이 동 장망 흑문화 운봉 한명 두월 봄에 흥보가 사는지라 저 집이 콧동물 보아 박씨를 입에 물고 그 중에 둥둥 높이 흥보 집을 당도 안으로 펄펄 날아들어 들보 위에 올라앉아 집이 말로 온다 지지지지 주지주지 구지은지 운지벤 역지 삼지덕지 은지덕지 수지차로 함지표지 내 집에요 빼두두두두두 네, 목표를 하면은 포항 시민들이 우리 국악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좀 같이 어울리고 동참하고 해서 아 국악은 어렵지 않다 아 우리 것이 좋은 거다 하는 것을 실제로 몸소 익히는데 좀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언시구 현시구 치유하자 좋다. 한 소리의 기쁨과 슬픔을 녹여내고 판소리가 우리 일상의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잡길 바라는 국악인 장장일. 판소리의 대중화를 위해 힘쓰는 그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누구에게나 이름이 있고 그 이름마다 특별한 인생이 펼쳐집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이름에 소중한 의미를 담아주는 이름꽃 화가 박석신. 우연하게 시작한 이름꽃 그리기가 이제는 그만의 특별한 작업이 됐습니다. 시골마을 어르신들의 이름에 꽃을 그려주는 박석신 화가 지금 만나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김춘수 시인의 꽃의 한 구절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갑자기 웬시냐고요? 아니, 오늘 주인공이 이 꽃과 관련이 있어요. 이름꽃을 써주신다고 하는데 그냥 들었을 때는 상상이 좀 안 되거든요. 지금 여기 마을에 있다고 하니까 한번 내려가 볼게요. 대청호반에 자리한 한 마을. 할머니들이 지팡이를 짚고 걸음보조기를 밀고 부지런히 어디론가 향해 가십니다. 그렇다면 호기심 많은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아, 할머님들! 할머니! 네. 아니,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회관에 가는데요. 네. 오셔서 그림도 그려주시고 좋은 말씀도 해주신다고 해서 지금 가는 길이에요. 회관에서 누가 그림을 그려준대요? 예. 아니, 저도 그분 만나러 가는데 같이 갈까요, 할머니? 여기. 아이고, 여기. 앞으로 가셔야지. 네. 가실까요, 회관으로? 예. 대전시 동구 신촌동. 서른 가구 남짓의 주민들이 오순도순 살고 있는 마을인데요. 마을 회관에서 누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어머, 저는 저 안동네에서 왔어요. 근데 그림 그리는 화가랍니다. 이제 어머니들 이렇게 뵈면서 특별한 걸 그려요. 이게 사람의 마음을 그려준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머니들 마음을 그려드리러 왔어요. 붓 하나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한국화가 박석신. 2007년 우연히 이름꽃을 그리기 시작해 지금까지 드로잉 콘서트를 열며 관객들과 소통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가신 엄마 나이보다 훨씬 많아졌어. 그렇잖아. 많지요. 엄마 돌아가실 때보다 내가 더 훨씬 더 먹었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할게. 엄마 이름이 어떻게 해야 돼? 친정 엄마 이름이? 원래 내가 엄마 이름 여기다 광목에다 그릴 테니까 거울처럼 걸어놓고 보고 싶으면 이거 엄마 이름 보고 영인 이름도 옆에다 그릴 테니까 엄마 이름 같이 거울처럼 보면 좋겠다. 지금도 보고 싶은 원래 씨를 내가 거울 보듯이 보라고 이렇게 그려드리겠다. 나도 이제 할머니가 됐는데 나도 엄마인데 내 엄마가 지금도 보고 싶다고 한 영인 씨 엄마 월
리에 달빛 같은 엄마라고 월 리에를 달 그리고 길 그리고 영인이라고 쓴 거예요. 불과 몇 분 만에 완성된 이름꽃. 캔버스 위에 활짝 피어난 이름꽃은 말 그대로 잔잔한 감동입니다. 아니 작가님, 제가 이름꽃 쓰는 거 뒤에서 살짝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금방 작품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특징만 쏙쏙 뽑아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랫동안 사람들이 이름을 그려오기도 했지만 상대방, 그러니까 저한테 말해주시는 그분이 이미 나한테 모든 정보와 마음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그걸 따라서 그리기만 하면 되니까. 내 이름이 잊혀진 어느 날 누군가 다가와 내 이름을 불러주고 꽃을 피워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이름을 그린다는 거는 사실은 그리움을 그려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 상처받은 이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 이름꽃으로 작은 위로와 작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게 저한테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이렇게 강우순 할머니라고 이름 딱 불러주시니까 기분 어떠세요? 우순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게 기분이 좋지, 너무 좋지. 그럼 평소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머니 불렀어요? 응. 손자들이 많으니까 재행이 할머니, 수영이 할머니 뭐 이렇게 부르지요. 이름에 이렇게 꽃 들어가니까 어때요? 역꽃이 두고두고 이제 두고두고 죽어도 우리 할머니 있다는 거 이제 물려가면 대대로 보는겨. 이거 대대로 물려주실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야지. 손자들 그냥 친손자 칭칭 있는데 갖다 놓으면은 계속 쳐다보고 깜짝 놀라겠죠. 여기서 잠깐 놀라지 마세요. 제 이름꽃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발요. 자, 윤희영이라는 사람은 나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일까? 밝은 사람이다? 밝잖아요. 또? 그리고 좀 섬세한 것 같아요. 밝고 섬세하다. 네. 또? 한 가지만 더. 사람들을 좋아해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걸 좋아해요.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박석신 화가 영감이 떠올랐는지 캔버스 위에 이름꽃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캔버스를 가득 채워가는데요. 눈앞에서 보고 있어도 정말 신기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완성됐을까요? 윤희영입니다. 대박! 지금 윤희영은 이렇게 손붙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손붙잡고 어쩌면 윤자는 누군가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모습일 수 있어요. 함께 가지 않을래? 같이 가지 않을래?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향기와 내 꽃빛을 더 잘 지켜야 된다. 저 지금 울리시려고 지금. 희영 씨였어요. 와, 이 꽃 손잡고 함께 그러면 꽃빛과 향기를 만날 수 있죠. 감사합니다. 아이고 좋았어요. 잠깐만 울면 안 되는데 이게 진짜 감동이네요. 글자로 이렇게 감동받는 거 처음이에요. 그게 그림이니까. 대청호반 신촌마을에 활짝 핀 이름꽃. 할머니들이 매일 아침마다 이 이름꽃을 보고 환하게 웃으시겠죠? 할머니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모든 예술이 그렇겠지만 일방적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감동이라는 것은 공유되어야 한다. 이름꽃이 그렇더라고요. 공유되어야 한다. 나도 그려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그 감정은 똑같이 공유되니까. 박석신 화가는 15년째 암병동 환자와 가족들의 이름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슬픔을 어루만지고 용기를 주고 싶은 마음인데요.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와 치유를 안겨주는 이름꽃 선물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드셔가지고 스스로 또 자청해서 봉사활동처럼 다니시면서 이름꽃 그려주시잖아요. 봉사는 아니에요. 저는 봉사라고 말할 수 없고 근데 또 다른 작업의 형태? 그러니까 예술가가 하는 모든 행위는 작업이니까. 그렇죠. 또 그 내 예술 작업의 한 분야의 프로젝트지. 이름꽃 말고 또 어떤 그림들을 그릴까 궁금해 박석신 화가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수묵바탕에 채색이 된 한국화가 많았는데요.
작품마다 쓰여진 짧은 글귀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작가님 작품 보니까 아까 이름꽃도 그렇고 여기 있는 작품들도 그렇고 한쪽에 글귀가 적혀있더라고요. 이게 한국화의 특징이면서 또 작가님의 특징일까요? 두 가지 다. 사실 이 시대는 좀 전통미술이 전통적인 게 좀 이렇게 좀 대우를 다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적으로 가져온 거예요. 이름에 문인화라는 형식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름, 꽃, 그리고 글씨, 그리고 짧은 시. 그래서 지금도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내 생각을 그림 옆에 짧게 쓰는 걸. 그래서 저는 화시라고 표현해요. 화시. 한국화는 화선지에 그림을 그리고 다시 풀을 칠해 화판에 붙이는데요. 그런데 아이돌 가수들을 그린 듯한 인물화도 보입니다. 작가님, 요새는 어떤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요즘? 요즘 풍경을 좀 많이 그리는 것 같아요. 풍경, 스케치 여행도 많이 다니고 요즘 인물이잖아요. 네. 저는 요 사람도 풍경이다. 요새 그런 시리즈를 그리고 있답니다. 아이돌들이잖아요. 아니, 아까 봤을 때 저도 아이돌인 것 같았어요. 누구를 그리신 거예요? 이거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S.E.S. 요새 뭐 블랙핑크로 갈아탔지만 네. 뭐 이게 다 늘 새로움이에요. 이 우리 대중 예술도 늘 새롭게 변하고 있잖아요. 네. 예술의 기본은 그 같아요. 늘 변화되는 것들을 잘 담아내고. 요 붓 좀 잡아주세요. 아, 요거요? 어? 제가 이렇게 같이 참여를? 쳐주세요, 한번. 쓱. 그렇죠. 너무 세게 할 필요는 없고. 그렇지. 작업을 한다는 건 늘 여행을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박석신 화가 시간이 날 때마다 화구를 챙겨 다양한 스케치 여행을 떠나곤 하는데요. 화폭 위에는 여행지에서 보고 느낀 설렘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제가 갔다 온 데 여기 혹시 어딘가 아실까요? 모르겠어요. 울릉도에 도동항이에요. 도동항. 도동항? 내가 너무 좋아하는 항구이기도 하고 울릉도를 계절마다 다 가봤는데 너무 멋진 곳이에요. 여기 도동항, 그 다음에 이거는 안 갔다 온 사람도 알아. 어딜까요? 독도. 독도에 있는 선생님. 맞아요. 스케치를 그림으로 화면에 담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만났던 내 감정도 가져와야 되고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도 가져와야 되고 거기서 만났던 마음도 가져와야 되고 물론 뭐 여러 가지 역사도 가져와야 돼. 그래서 여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림은 달리 말하면 여행이다. 작가님의 앞으로의 계획은 뭘까요? 계획? 새로워지는 거. 늘 변하는 거. 지금 대청호 근처에 살고 있거든요. 저만의 미술관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지금 이미 이렇게 터닦이하고 이제 설계 막 마무리하는 중인데 이름꽃 미술관이라고 이름을 짓고 싶어요. 누군가가 그려놓은 작품을 감상하러 오는 게 아니고 누구든 오세요. 당신이 작품일 수 있으니까. 당신의 삶이 예술이다라는 의미를 이름꽃 미술관에 그 프로젝트로 담아보고 싶어요. 저마다의 소중한 이름에 한떨기 꽃을 피워주는 화가. 그 꽃으로 하여금 그간의 삶이 아름답다고 말해주는 화가. 박석신 화가의 이름꽃에는 한마디 말보다 귀한 위로와 치유가 스며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랑스러운 이름꽃이 활짝 피어나길 바랍니다. 나 쏠 수 있어! 어? 쏠 수 있어! 웃어, 감독님이! 감독님 제일 웃어. 영화처럼 멋진 포즈로 방아쇠를 당기고 싶었던 말쑥 씨. 말쑥 씨의 바람대로 제대로 된 자세도 배우고 스트레스도 훨훨 날려버릴 곳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곳으로 가보실까요? 춘천시 송암동에 새롭게 문을 연 춘천 공공사격장. 규모가 굉장한데요. 와, 오. 환하고 깔끔한 실내 사격 연습장입니다. 영화나 TV 속에서 봤던 총을 누구나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 이 공공사격장이라는 것 어떤 곳인가요? 일단 춘천 공공사격장은 엘리트 전문 선수들이 공기총, 화약총도 훈련할 수 있는 곳이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기총 사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내 화약총을 쏠 수 있는 사격장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네. 강원도에 있는 선수들이 더 훌륭한 점수를 낼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이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 자, 그럼 어떤 곳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이곳은 결선 사격장. 사격대회가 열릴 화약총 결선 사격장입니다. 최신식 장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어머, 여기는 왜 이렇게 멀어요? 여기는 선수 사선부터 타켓까지 거리가 50m 사격장입니다. 아, 아니 50m가 이렇게 멀게 느껴져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실내에 있다 보니까 아마 더 멀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올림픽 볼 때는 그냥 코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선수마고 타켓만 찍어놓기 때문에 그 거리를 눈으로 가라앉을 수는 없죠. 와. TV에서 볼 때와 다르게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결선 사격장. 이렇게나 멀리 있는 관역을 맞추는 선수들이 더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저희가 집에서 이 분명히 올림픽을 볼 때는 이 50m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 멀어요. 근데 제가 또 누굽니까? 달리기 좀 하잖아요. 제가 여기 저기 갔다 찍고 오면 여기 딱 100이거든요. 제가 한번 그러면 여기 시계도 있네. 제가 한번 달려 갔다 와 볼게요. 얼마나 걸리는지. 살짝 20초 안에 좀 접어들지 않을까. 야, 이게 뭐라고 신발까지 벗고 준비 운동을 하는 말쑥 씨. 엄청난 규모를 몸소 체험하고 오겠다니까 말리지는 않겠는데요. 자. 드디어 출발하는 말쑥 씨. 이게 무슨 일입니까? 총 쏘는 사격장에서 난데없이 100m 달리기라니. 몇 초야? 오! 어느새 돌아온 말쑥 씨. 생각보다 빠른데요? 선생님 몇 초예요? 빨리 말해줘. 토할 것 같으니까. 22초 정도 나온 거야. 22초요? 아, 그 2초는 이것 때문에 그래. 마이크 차서. 이걸 중량치면 안 돼. 코치님 그쵸? 네. 모두 운동할 때 시계도 왜 찾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무게감 때문에 그래. 아, 복장도 오늘 아니고. 아. 사격장에서 달리기 하느라 고생하셨네요. 이렇게 큰 규모와 최신 시설에서 즐기는 사격. 누구보다 사격 선수들이 가장 좋을 텐데요. 10m 공기총 사격장에서는 엘리트 선수들의 연습이 한창입니다. 집중하는 눈빛 아주 매서운데요. 우리 학교에서 사격 연습을 하시다가 이렇게 공사격장에 와보니까 어떤가요? 뭔가 좀 크기도 하고 뭔가 새로워요. 좀 더 넓고 깨끗한 환경에서 시스템이 좋고 이런 데서 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강원 도내 사격 선수들의 연습장으로 사용될 텐데요. 최신식 시설에서 연습하니까 선수들의 실력도 더 좋아지고 점수도 더 잘 나올 것 같죠? 사격을 한 30년 동안 아이들을 지도해왔는데요. 우리 강원도에 이 변변한 사격장이 없었어요. 네. 요번에 우리 강원도가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다. 우리 선수들이 네. 와서 훈련해보니까 기록도 잘 나오고 네. 예, 아주 뭐 앞으로 우리 강원도의 그 사격 이 발전이 아주 엄청난 기여를 하게 아주 깔끔하게 잘 지어놨습니다. 제2의 진중호를 꿈꾸며 한 발 한 발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꿈이 이루어질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에서 보는 그런 뭐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공개 소총, 그다음에 권총이 가장 기본이 되어 있고요. 네. 거리별로는 25m, 권총 같은 경우는 25m, 50m가 되어 있고 소총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릎사, 엎드려사, 그다음에 서서사 50m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네요. 네, 사격은 종류가 다 많기 때문에 네. 네, 엄청 많습니다. 뭐 산탄총도 있고. 총은 항상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대에서 총구가 표적지 전면 방향을 향할 수 있도록 네. 혹시나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총구 하나 전방을 향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곳이 파지라는 곳인데 이곳을 잡을 때는 악수하듯이 이렇게 네, 편안하게 가볍게, 네, 가볍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드디어 사대에 선 말쑥 씨 공기소총 사격을 배워보는데요. 사격의 안전사항부터 총을 잡는 방법까지 배우고 총알 장전까지 완료! 배운 대로 소총을 들어올려 표적을 조준해 보는데요. 군대 프로그램 신나군의 대표 리포터였던 말쑥 씨. 과연 사격 실력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에? 도대체 어딜 맞춘 거예요? 아쉽다. 아쉬워요. 사격에 대해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체험할 수 있는데요. 군대에서 사격을 경험한 남성들은 물론 여성분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왜 우리 여성분들은 사격에 대해서 좀 생소하잖아요. 네. 직접 해보니까 어때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딱 맞췄을 때, 관역에 이제 딱 맞았을 때 뭔가 쾌감이 딱 올라와요. 이 맛에 사격하는구나. 뭔가 총 쏘면서 마음의 안정도 찾아오는 것 같고 네.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또 뭔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총 쏠 때는 뭔가 그래도 10점에 들어가면은 되게 뭔가 쾌락도 느껴지고 네네. 되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격도 스포츠다. 남녀노소 누구나 사격이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춘천 공공사격장. 미리 예약을 하고 오시면 강습 후 사격의 쾌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전문 선수들 같은 경우는 더 높은 기록을 높여서 더 좋은 선수로 제2의 진종호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일반 시민 같은 경우는 이색체험 그리고 데이트 장소로 많이 활용했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 30일까지 일반 시민들 무료로 체험을 가능하고요. 네.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멀리 있는 관역에 제대로 맞았을 때 짜릿한 쾌감은 직접 해보신 분들만 알 것 같은데요. 춘천 공공사격장에서 사격의 매력 직접 느껴보세요.